목도 이런 옷들이 목이 너무 조이면 얼굴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딱 입었을 때 몸에 이런 핏되는 느낌도 좋고요. 지금 두 겹으로 이렇게 네.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해서 좋으실 거예요. 이렇게 입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살짝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어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목 부분도 신축성 좋았었고 너무 목을 조이지 않게 입으실 수 있어서 좋았었는데 길이감도 엉덩이 한 중간 이상 뒷부분은 다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감이었어요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이따가 잠시 뒤에 입는 걸로 보여드릴게요. 또한 가지가 와인 컬러가 있는데 와인은 사실 저도 잘 입었었지만 저희 엄마도 굉장히 탐냈었던 컬러였어요. 그렇죠. 약간 포인트 컬러로 좀 화사하게 여기에 뭐 청바지나 블랙 이런 팬츠랑 같이 코디해도 굉장히 세련돼서 좋으실 것 같아요. 트임도 있어요. 이렇게 활동하기 좋게끔. 그다음 옆쪽 넘어가서 자 이렇게 뭔가 컬러풀한 색깔들만 있습니까? 베이직한 것도 준비가 되죠. 그래서 요거는 네이비 컬러. 봄 되면은 사실은 이제 블랙보다는 어쩌면 더 블랙 대신으로 해서 더잘 입으실 수 있는 컬러가 네이비가 있고요. 네. 그다음 마지막으로 블랙 컬러까지 해서 오늘은 여섯 벌을 지금 44,910원에 쭉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.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요? 너무 예쁘죠. 그러니까 봄에 단독으로 입으셔도 되고요. 뭐 가죽 재킷이나 이런 야상이나 아니면 봄 트렌치 코트 이런 데다 코디하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게 이제 이 브라운이거든요. 근데 이 컬러가 아이보리 이제 이런 바지랑 약간 크림 베이지 색상이랑 같이 마취해서 입으면은 봄철에 얼마든지 예만도 입고요. 여기다가 트렌치 코트 같은 거 걸쳐도 되게 괜찮아요. 그리고 아직까지는 날씨가 아직은 조금 추워요. 이제 다음 주에 영하 한 10도 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렇게 추울 때목 부분에 좀 감싸줘야지 요즘 또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는데 감기 안 들려요. 근데 목 부분도 이렇게 딱 올라오기도 하고 얘를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느슨하게도 주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도 괜찮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딱 좋은데 너무 간질간질하거나 까끌까끌거리지 않아서 되게 좋았었고요. 어깨는 딱 맞아요. 그러면서 가슴선도 예쁜데 대신 몸에서는 골조직인데 보세요. 안 달라붙잖아요. 달라붙지도 않는데다가 길이감도 엉덩이 한 중간 뒷부분까지 딱 떨어질 수 있는 신축성 끝내주게 좋고요. 나중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봄 되면은 왜 핸드메이드 코트라든지 아니면 울 자켓, 가죽 자켓 이런 것들 많이들 걸쳐 입게 되잖아요. 근데 그때 같이 입기가 진짜 좋은 건데 이 컬러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옷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브라운 컬러는 사실은 이거 진짜 멋 내는 컬러죠.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그린 컬러, 올 봄에 또 그린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린 컬러로 해서 이렇게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또 너무 예쁜 거예요. 네. 지금 제가 설명 중에도 벌써 200분이 주문전하고 계시고요. 봄철에 이렇게 이제 핸드메이드 코트나 자켓 뭐 이런 거랑 같이 입으시면 되는 거고, 네. 그다음에 제가 되게 올그 시즌에 되게 잘 입었었던 게 아이보리 컬러인데 네. 아이보리를 지금 청바지를 같이 입고 있어요. 화사하게. 그러니까 봄에는 좀 이제 화사한 컬러 많이 눈에 들어오시죠? 그러니까 저희도 다 준비를 해드렸는데요.